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남해안에 지금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태풍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예, 방송을 켰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곳은요, 장흥이라는 곳이고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태풍 여기 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남해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에 직접 영향권 안에 들고 있는데 바람이 진짜 엄청나네요, 여러분. 네, 제가 도시에만 살다가 여기 이사 온 지 2년째 됐는데 처음 경험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좀 촬영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앞마당에서 지금 찍은 건데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고 있고요. 나뭇가지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죠? 네. 보시면. 그냥 예, 빗발이 아주 강하게 내리치면서, 그죠? 굉장히 심하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좀 이 그 동영상만으로는 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좀 강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하나 좀 기상 상황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아래다가 예, 저기 그 설명란에다가 이 사이트의 주소를 제가 붙여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 혹시 한번 모르시는 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아시는 분은 이거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기상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뭐 미세먼지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의 흐름, 뭐 해수의 흐름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 지구의 지금 기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요. 근데 보면 여기 한반도에 이쪽에 그쵸, 제주도보다 서쪽에 그쵸, 저 서북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바람에 지금 그 빠르기라든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인데 지금 뭐 잠시만요. 이 지금 속도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한 112km 정도 되고요. 그렇죠? 엄청난 지금 그거죠. 초속 115, 뭐 이런데 120km까지 지금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태풍의 눈이 바로 여기, 그렇죠? 수채구멍처럼 여러분 물이 수채구멍이 막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욕조 바닥에 있는 구멍이 물을 이런 식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지금 바람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알 수 있는데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 이쪽은 거의 전부 다 영향권이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지금 영향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 크기를 봐서는요. 그렇죠? 지금. 근데 보시면 태풍이 항상 오른쪽 부분이 더 그렇죠? 위험하다고 그러죠. 실제로 보니까 이쪽 오른쪽 부분이 더 빠르기도 빠르고, 그렇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꼭 뭐라 그럴까? 이게 반시계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그쵸?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게 코리올리 효과라고 그래서, 남반구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그쵸? 반대로 빨려 들어가는데, 북반구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쪽에,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 이쪽, 우반원, 그쵸? 우반원, 이제 오른쪽 부분이 더 피해가 크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정통으로 이제 할퀴가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피해가 예상이 되고, 지금 우리 동네도 여기 지금 남해안 역인데, 지금 아직 그 태풍의 정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한두 시간은 더 바람이 계속 불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서해안 쪽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번에 진짜 바람이 강하니까요, 창문에다가 우유팩 같은 거 끼워 넣어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고정하시고, 그리고 바깥에, 그쵸? 이렇게 그 옥외에 저희 바람에 날릴 만한 그런 시설물들은 다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사이트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좀 추위를 관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태풍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예. 또 만약에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요.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